수많은 팬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한 일용언니 고 김수미 씨가 가족과 동료들의 배웅을 받으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기에 연예계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발인식 전부터 평소 고인과 모자 사이처럼 지냈던 연예계 후배들이 하나둘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먼저 도착한 정준하와 윤정수 그리고 장동민은 평소 엄마, 어머니라고 부르며 김수미에게 각별한 애정을 표현해온 후배들이었죠. 특히 장동민은 친가족을 잃은 것처럼 비통한 표정으로 운구를 맡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수민의 반찬 최고의 한방 등에 함께 출연하며 모자 관계 이상으로 친분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김수미 씨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소중했던 두 자식이 있었는데 딸 정주리와 아들 정명호인데요. 딸이 주얼리 숍을 열었을 때는 세상에 이걸 알리고 싶어 방송에도 직접 데려 나와 딸의 사업을 홍보해 주었고 아들의 경우 한때 배우가 되겠다며 도전을 했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수미가 이 아들을 어찌나 챙겼는지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고 아들은 집안에서 자질구레한 집안일 하나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늘 엄마의 보호 아래 있었는데 심지어 사회 경험도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하는데요. 김수미는 그런 아들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는데 자신의 레시피로 만든 김치와 갈비 젓갈로 식품 회사를 설립해 아들을 대표이사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김수미는 건강도 쇠약해진 상태에서 아들 회사 홍보를 위해 홈쇼핑 방송에 출연했는데 손이 떨리고 어눌한 말투로 김치 찢을 힘도 없어 어렵게 말을 이어가던 모습은 많은 이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죠. 그리고 아들은 결혼마저도 김수미가 평소 아끼던 후배 여배우와 하는 등 엄마 덕을 평생 보고 살았으니 주변 사람들을 자기가 다 챙기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스타일인 김수미 씨가 아들을 챙기며 사느라 무거운 책임감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일찍 삶을 마감하게 된 게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발인식에서 친아들 못지않게 슬퍼하며 고인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눈 장동민이 관을 들고 모습을 드러내자 유족과 지인들 사이에서 탄식과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그런데 한 누리꾼은 장동민의 SNS에 장례식에 갈 거죠? 방송 외엔 볼 일 없는 일적인 사이지만 동민 씨 너무 속보였어요. 김수미는 방송에서 2년 이상으로 많이 생각했던 모양인데 방송에서 동민 씨 애들 보고 싶다고 했는데 둘째 나흘 동안 한 번도 안 보여줬다면서요? 이런 댓글을 남겼는데 김수미와 장동민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장동민은 김수미에게 아들보다 아끼던 양아들이었는데 수민의 반찬 방송 당시 김수미는 양아들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과거 방송된 TVN 예능 수민의 반찬에서는 현영이 게스트로 출연한 가운데 전어 요리를 알려주는 김수미의 모습이 전파를 탔는데 이날 김수미는 동민이도 결혼하면 잘 살 것 같다고 했고 그러자 옆에 있던 현영은 동민이 결혼하면 뭐 해주실 거냐라고 물었죠. 이에 김수미는 집 한 채 사줄게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고 장동민은 제작진에게 촬영본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해 웃음을 자아냈는데 그만큼 두 사람의 사이는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후 김수미가 양아들로 삼은 개그맨 장동민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MBC 예능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김수미는 윤정수가 최근에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다. 엄마 밥 먹었어요? 라고 묻고는 들어와서 밥도 같이 먹고 갈 때 음식도 싸가지고 간다.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며 윤정수에 대한 애정을 밝혔죠. 이어 김수미 씨는 최애였던 장동민이 언급되자 동민이는 호적에서 팠다며 이를 장동민의 절친 유세윤에게 전해주라고 말하면서 결혼식 전에 엄마 나 결혼해서 결혼한 여자하고 인사할게요 하고서 그때도 안 왔지. 아기 낳을 때도 아기 낳는 소식을 매스컵을 통해 봤다.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거침없이 말하며 서운함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면서 김수미 씨는 그래도 아들은 꼭 돌아온다는 MC들의 위로에 아니 탕아는 안 돌아와라고 단호한 반응을 보였죠. 이러한 일화들 때문에 대중의 오해도 커졌는데 사실 장동민의 결혼식은 가족들만 불러 간소하게 치르느라 연예계 동료들은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장동민은 누구보다 빠르게 빈소로 달려갔고 발인까지 참석해 직접 운구를 맡았는데 고인과 생전의 오해를 다 풀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장동민은 친아들 못지않게 슬퍼하며 고인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는데 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유족과 지인들 사이에서 탄식과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고 정준하는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아내고 윤정수는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자 장동민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는데요. 김수미의 연결식에서 아들 정명호와 딸 정주리는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함께 걸으며 깊은 슬픔에 잠겼는데 특히 김수미와 여러 방송을 함께하며 얼굴이 잘 알려진 정명호와 달리 정주리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이번 장례식에서 처음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된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김수미와 함께 예전에 출연했던 한 방송에서 공개된 정주리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 당시 실력파 디자이너로서 주얼리 소품샵을 운영 중이었고 어머니 김수미 역시 딸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고 하는데요. 딸이 집에 온다 하면 그간 먹고 싶었던 음식들로 가득한 한상을 차려주었고 딸의 결혼이 다가오자 한 방송에서 내 강한 이미지 때문에 사위 될 사람이 선입견을 갖진 않을까 걱정되어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자신은 나는 그런 무서운 장모가 절대 아니니까 날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사위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연결식에도 사위가 직접 고인의 영정사진을 들고 마지막 배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매스컴에 잘 보여지지 않아 그렇지 김수미 씨와 깊은 유대감을 가졌던 건 아들과 며느리도 있지만 딸 또한 굉장히 깊었다고 하죠. 배우 이숙 씨가 인터뷰를 통해 김수미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의 상황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는데 알려진 것과 달리 김수미 씨는 평소에 당뇨가 없었고 남편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숙은 김수미 씨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남편 아들과 시간을 보내며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평소 좋아하셨던 생선 초밥을 먹으며 자주 웃었다고 전했습니다. 아들이 엄마 김치 주문이 아주 많이 들어왔어라고 말하자 김수미 씨는 기분이 좋았는지 웃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드리워 있었다고 하는데요. 밤이 깊어져 아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날따라 김수미 씨의 몸이 무거워 보였는데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이 김수미 씨를 부축해 화장실에 다녀온 후 원래 각방을 썼지만 그날은 남편이 김수미 씨 옆에서 잤다고 합니다. 오늘은 당신 옆에서 잘게라고 말하고 남편 정창규 씨는 김수미 씨의 곁에서 함께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침이 찾아왔을 때 김수미 씨는 이미 깊고도 영원한 잠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 정창규 씨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아프지 않겠지. 사랑했던 아내가 편안히 잠든 얼굴을 보며 정창규 씨는 차마 눈물을 보이지 못하고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하는데요. 배우 이숙은 이 일을 전해 듣고 충격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설마 언니가 그렇게 가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며칠 전까지도 통화했는데 건강이 조금 안 좋다 하셨지만 여전히 의욕이 넘쳐 보이셨거든요. 당뇨라뇨? 저는 한 번도 언니가 당뇨를 앓고 계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한순간에 떠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허무함을 전했습니다. 이숙 씨는 김수미 선생님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말을 이었는데 지난 여름엔 몸이 많이 불편해 보이셨지만 그래도 의지로 버티셨어요. 회장님 네 사람들 녹화장에 나오셔서도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셨죠. 그 뒤로 잠시 쉬는 줄 알았는데 홈쇼핑에도 나가셨더라고요. 아들 김치 사업을 돕겠다고 정말 강한 분이셨죠 라고 말하며 눈가가 촉촉해졌는데요. 김수미 선생님을 보내고 온 이숙 씨는 마치 세상이 조용히 멈춘 듯한 충격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전날 드라마 스캔들 녹화 중에도 대본을 손에 들고도 눈물이 앞을 가려 한 줄도 외울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발인식 날 장례식장에 도착한 이숙 씨는 주변을 쓸쓸하게 둘러보았는데 김수미 씨와 40년을 함께했던 동료 배우들은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했죠. 함께 전원일기를 찍었던 배우들이 모두 모여 김수미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빈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마침 장례식장을 찾은 개그맨 장동민 정준하 윤정수가 관을 함께 들어주어 안도했지만 속상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전원일기 식구들이 함께 떠나보내 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숙 씨는 멀찍이서 관을 바라보며 쓸쓸히 말했습니다. 정승이 죽으면 원래 손님이 없다더니 정말로 그렇네요. 한 기자가 장례식에 전원일기 식구들은 안 왔는지 묻자 이숙 씨는 대충 왔다 가셨죠. 발인식 날은 유독 초라했어요. 배우들도 특히 전원일기 식구들이 몇 분이 계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언니는 우리 모두의 일용 언니잖아요. 말에 슬며시 울컥하는 감정을 눌러 삼키며 이숙 씨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이숙 씨는 김수미 선생님과의 깊은 인연을 돌아보며 속상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수미 씨가 왜 그토록 남들에게 음식 대접하기를 좋아했던 것인지 그리고 빈소에 왜 그토록 많은 선후배들이 한결같이 고인이 차려주던 맛있는 밥과
반찬들을 언급하며 그리워했는지 참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엄마 같았던 김수미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하늘로 떠난 김수미 씨가 그곳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믿고 그녀가 하늘에서도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행! 구독, 좋아요